안녕하세요. 미래보살입니다. 지금은 돼지띠분들의 10월, 11월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돈이 들어오네. 돈이랑 사람이 같이 들어오네. 사람 잘 잡으면 돈이 들어오고 돈 잘 잡으면 사람이 들어오네. 둘 중 하나를 꽉 잡아야 된다. 이렇게 나오네요. 그 돈이요, 막 큰 돈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내가 아, 이 정도 쌓아놓으면 나중에는 문서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, 이런 정도의 수준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아, 그런데요, 이번에는 투자 웬만하면 해주지 말아주시고요, 관망하고 바라보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빨리 지켜야 된다라고 하네. 뭐 팔아야 될 게 있나? 또는 돼지띠분들이 막 직장을 다닌다고 하면 그 직장에서 나를 팔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해야 되네. 내가 할 줄 아는 게 많아야 되고 또는 할 줄 아는 걸 빨리 만들어서 지금이라도 준비해서 나를 뽐내야지 뭔가 금전이 들어오고 승진을 하고 좋은 방향으로 간다, 이렇게 나오는데요. 돼지띠분들 10월달에 좋고 11월달에 그렇게 좋진 않아요. 그러니까 빨리빨리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이런데 상담 좀 해보시고 객관적으로 나를 쳐다봐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게요. 28살 분들은 인연을 만났다 또는 만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. 이분과 막 결혼을 할래 말래 하지만 지금 빨리 결혼 안 하시면, 빨리 결정 안 하시면 나중에 좀 더 멀리 가야 되기 때문에 올해 빨리 결정해 주셔야 돼요. 그리고 지금 빨리 만나는 인연과 좀 제대로 만나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요, 돼지띠분들이요, 사업을 할까 뭔가 좀 더 내가 쌓아 나가야 될까 했을 때 내가 쌓아 나가야 돼요. 직장을 계속 좀 다니고 연애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. 아직까지 사업할 때가 아니다. 또는 사업하시는 분들은 속이 막 이상하다. 사람 때문에 속이 많이 상할 수도 있으니 10월달, 11월달에 속만 상하는 걸로 끝난다. 또는 뭐 속이 상하는데 이게 안 풀리니까 고민이 많다. 여기 이렇게 갈 것 같아요. 아, 그래도 승진은 하고 이직을 하면 좋은 소리는 나오는데 내가 땅 부분에서는 움직이지 말라, 또는 땅이 내려간다 이렇게도 나오네요.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지키기도 쉽지가 않다, 이렇게 나오니까 빨리 팔아야 될 거 있으면 팔아야 되고 좀 지켜야 될 거 있으면 빨리 지켜야 돼요. 이대로 가면은요, 지키는 것도 팔아야 되는 것도 어중떠중 돼가지고 돈 들어오고 돈 소리 들어오는 게 그게 막 이제 없어지는 거야. 그러니까 빨리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. 사람들 사이에서도 승진이란 게 있어요. 뭐 약간 인지도라던가 또는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신망이 좀 두터워지니까 사람들 잘 이용하셔가지고요, 금전 잘 잡아보세요. 그리고 사업도 나쁜 방향보다는 좋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더워질 때보다 추워질 때가 낫다고 합니다. 64세 돼지띠분들은요, 아, 이분들의 문서가 들어오는데요. 이 문서가요, 작은 문서일 수도 있고 큰 문서일 수도 있어요. 지금 작은 문서는 자동차 하다못해 핸드폰 뭐 약정 이런 거고요. 큰 문서는 땅이겠죠. 근데 땅까지 가기에는 이게 조상바람이 조금 일어나기 때문에 땅 잡기는 조금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. 일단 내가 계약을 해야 될 일, 문서를 써야 될 일, 사람과의 약속을 해야 될 일이 좀 생기고 그걸로 내가 조금 골머리가 아프다. 그리고 돈을 좀 아끼려고 하는데 그게 크게 아껴지지가 않는다. 크게 아끼려고 하면 이게 조상바람을 좀 잡아야 된다, 이렇게 나오네. 아, 그리고요, 이분들은 건강 조심하세요. 돼지띠분들 아직까지는 건강이 좀 시름시름 정도 또는 뭐지 좀 이 정도 나이때면 괜찮지라고 하지만 갑자기 훅 꺾여진 때가 차가워질 때라고 하니까 건강검진 꼭 해주시고요. 불면증, 우울증 이런 것도 조금 관리를 좀 하셔야 돼요. 사람들 만나고 좀 뽈뽈뽈뽈 돌아다니셔야지 돼지띠 분들, 64세 분들이 좀 괜찮아진다라고 말씀드릴게요. 자, 그럼 10월, 11월 돼지띠 분들 운세 여기까지로 하고요.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. 미래보살이었습니다. 안녕.